잘못된 건강법을 열심히 지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복부 냉기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장내 독소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냉기에 의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은 부패가 돼요. 부패가 독소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음식이 위와 장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두 가지 길을 걸어요. 한 길은 발효의 길을 걷고 일부는 부패의 길을 걸어요. 발효하게 되면은 영양소가 만들어지죠. 이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라는 것은 동물의 몸속에서 급격히 일어난 발효 현상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 얼마 동안에 발효가 일어나냐면은 약 10시간 안에 발효가 마치게 돼요. 그래서 10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다 안 됐다. 안 되는 것은 어디로 갔냐면은 대장으로 가서 변으로 나온 거예요. 10시간 이내에 발효된 것만 영양소가 돼요. 이 영양소는 우리 몸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살려요. 그 다음에 부패가 됐어요. 부패가 되면 독소가 발생을 하죠. 이 독소는 우리 몸을 서서히 죽여가요. 이게 퇴행성,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먹으면 박구가 되고 어떻게 먹을 때 부패가 될 것인가? 이것은 내 상태입니다. 발효는 따뜻할 때 일어나요? 차가울 때 일어나요? 따뜻할 때 일어나요. 부패는요? 차가울 때 일어나요. 그럼 음식을 먹었어요. 찬 음식을 먹으면 부패예요? 발효예요? 부패. 우리 몸에 우리 위와장 속에 최적 조건, 소화의 최적 조건, 즉 발효의 최적 조건, 37도씨 이상, 이게 발효의 최적 조건. 암환자는 어느 복부 내부 온도가 어느 정도냐? 암환자들은 복부 내부 온도가 36도 미만이에요. 36도 뭐라고요? 미만은 36도.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죠? 네. 36도 미만 이런 분들은 뱃속에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복부 내부 온도 37도씨 이상, 겉체온이 36.5도가 되면, 겉체온이 36.5도 이상이 되면 사람의 체온이 얼마예요?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36.5도가 넘어요.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뛰어다닐 때 그때는 냉장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많이 뛰어다녔죠? 네. 어린애지만. 그래서 항상 열이 뜨거워요. 이 어린이들, 이런 애들 체온이, 겉체온이 36.7도 내지 36.6도, 6도에서 7도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건강한 애들인가요? 요즘 애들 얼마 날 거예요? 36.2도, 35.9도 초등학생들. 36.2도에 35.9도가 태반이에요. 전부 다 저체온증. 그래서 항상 미열이 있어요. 요즘 애들이, 초등학생들이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전부 다 미열이 있어요. 미열은 37도 이상의 온도가 항상 있는 거. 겉체온, 머리에. 겉체온, 이쪽에. 겉체온이 37도에서 열이 발생하는 미열. 그래 보세요. 이제 소화에게 소화가 되는 소화에 대항했죠.
소금은 특히 나트륨, 염화나트륨. 이 소금은 소화에 특히 위산의 원료예요. 위산은 HCl 염산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염화나트륨이 없으면 위산이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소화액에 이런 원료뿐만 아니라 다른 소화액도 미네랄, 우리 몸에 80여 종의 미네랄이 필요한데 이 미네랄이 없으면 소화액 자체가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소금은 소화액 분비를 자극해요. 소금 한 덩어리 넣어 마십니다. 앞에 있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넣었어요? 침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아시겠죠? 소금이 들어가야 소화액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위액도 짜게 먹어야, 음식이 간이 돼 있어야 위액이 분비돼요. 췌장액도 장액도 전부 다 소금에 의해서 미네랄에 의해서 자극받아서 분비하는 거예요. 자, 배추 있어요. 배추에 소금을 넣었어요. 뭐가 되죠? 김치가 되죠? 뭐가 되는 건데요? 발효가 되죠. 김치를 더 발효시켰어요. 김치 국물이 되죠. 요게 최종 발효 단계, 소화 단계예요.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배추를 먹게 되면요, 10시간 안에, 10시간 이내에 김치 국물 형태로 돼요. 유기산으로 완전히 쪼개져요. 요게 흡수돼요. 김치가 신맛이 나죠? 그 유기산. 요게 김치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국물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김치 국물 버리면 바보. 오늘 완전히 소화되는 거예요. 마시면은 그대로 세포 속으로 미토콘드리아로 바로 가요. 그래서 열을 내요. 소화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멸치를 먹었어요. 멸치를 소금에 절여놨어요. 뭐가 되죠? 멸치 정지돼요. 뭐가 됐어요? 발효가 됐죠. 더 발효시켜요. 액젓이 되죠. 우리가 멸치를 먹게 될 때 10시간 이내에 액젓 상태로 되는 거예요. 액젓 상태가 안 되면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액젓이 달리 보이죠? 그리고 이 액젓 속에는, 이 멸치 제시나 액젓 속에는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요. 요 김치 국물에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있어요. 고기 먹을 때는 무조건 젓갈하면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젓갈 짜요, 안 짜요? 미네랄 소화제가 있죠. 그래서 젓갈에 고기 찍어 먹으면 얼마나 소화가 잘 될까요? 단백질 소화하는 거. 그래 보자고 이제 정리할게요. 소금이 액젓이 되고, 소금 때문에 액젓이 되고 김치 국물이 됐어요. 지금 소화의 최종 단계예요. 잘 제 설명을 쭉 따라오세요. 소금 때문에 배추가 김치가 됐고 김치 국물이 됐고 멸치가 액젓이 됐어요. 즉 소화의 최종 단계로 왔어요. 소금이 소화제예요, 아니에요? 소화제. 소금이 소화제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생명체 밖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근데 생명체 안에서 얼마 만에 대난다고요? 10시간 이내에 대난 거예요. 왜 10시간이 이내에 되냐면은, 소화액과 온도가 있어서 10시간 이내에 되는 거예요. 그럼 소화액이,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킬 때 소화액이 주예요, 소금이 주예요?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킬 때 소화하는 과정에서 소금이 주가 돼요? 소화액이 주가 돼요? 소화액. 소금이 주인데 주. 소화제는요, 보조예요, 보조.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면, 즉 싱겁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싱겁게 먹으면. 짜게 먹으면, 자, 우리가 음식을 부패를, 아까 부패라고 했죠? 우리가 음식이 부패가 안 되면 거기다 뭐 염장을 하죠? 그럼 우리가 음식이 장에서 부패된다고 했어요. 그럼 염장에서 들어가면 부패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재밌죠? 얼마나 쉬워요. 독소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독소가 부패가 안 되게 하려면 짜게 먹어야 돼요? 싱겁게 먹어야 돼요? 짜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